요즘 한국에서 흔히 드시는 중국 요리, 훠궈, 마라탕, 마라샹궈, 공복이정, 알고 드시나요? 중국 4대 요리 중에 하나, 사천 요리. 얼얼한 매운맛, 한마디로 양념의 맛입니다. 마라와 두반장을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김상무 중국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4대 요리 중 하나인 사천 요리를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중국의 4대 요리는 산동 요리, 광동 요리, 사천 요리, 강소 요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8대 요리, 10대 요리는 사람들과 학자들에 따라 이견과 차이가 있으나 4대 요리는 대략 이렇게 4개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사천 지역은 요리의 성지로 인정받고 있으며, 사천 요리는 3000년 이상의 개발 역사를 가진 중국의 독특한 전통 요리로 중국 어디를 가더라도 사천 요리 식당이 있고 중국인들이 매우 좋아하는 항상 인기 있는 음식의 대상입니다. 사천 요리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해보며 마라와 두반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국말로 마라라고 하는 것은 독특한 매운, 얼얼하게 매운 맛이 특징입니다. 한자로 산마, 매울, 날짜를 씁니다. 두반장은 고추와 잠두를 소금에 절여 몇 년간 장기간 발효시켜 만드는데 한국의 고추장, 된장 같은 장으로 많은 사천 요리에 들어갑니다. 왜 사천은 마라 매운맛이 전통이 되었을까요? 유래와 기원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과거 농사와 농작물이 풍부하지 않은 시절 목축으로 생산하던 소고기, 양고기의 비린내를 잡기 위해 화초, 생강 등을 사용을 했습니다. 화초는 중국말로 화자라고 하는 산초 종류인데 일반적인 산초와는 다른 사천에서만 나는 얼얼한 맛의 산초입니다. 이 화초가 지금의 마라 맛을 내는 재료이고 중국 사람들이 전 대륙에서 보편적으로 먹었다고 합니다. 이후 고구마, 감자, 옥수수가 들어오면서 식량이 풍부해지고 돼지고기, 닭 등을 본격 사육하게 되었고, 사육된 가축은 양고기보다는 향료를 덜 사용하게 되면서 화초는 사천에만 주로 사용되어 왔다고 해요. 그 이후 17세기 장강, 양쯔강을 따라 고추가 귀주, 호남, 사천에 전해지게 되었는데, 일조량이 적고 겨울의 한기와 습기를 없애기 위해 도움이 되면서 그 지역의 큰 환영을 받으며 매운 것을 먹는 습관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동북 지역은 사천 지역보다는 더 추우나 일조량이 많아 어스스한 추위가 덜하죠. 동북 지역은 사천 호남 지역보다 매운 것을 덜 찾는다 하네요. 그래서 사천은 전통적인 얼얼한 맛을 내는 마, 화초에다가 새로 유입된 고추가 더해져 마라가 되었습니다. 지구상에 유일하게 사천에서만 맛볼 수 있고 사천 요리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맛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매운맛과는 다르게 사천의 매운맛은 매운 것과 더불어 입안이 얼얼한 느낌이 굉장히 강하기에 처음에 먹으면 생각보다 별로 안 맵네 라고 느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혀가 약간 마비되어 가는 느낌과 함께 매운맛을 느끼게 됩니다. 은근히 중독성이 있어 한번 먹어보면 끊을 수 없는 맛입니다. 한국에도 많이 전해져 마라탕, 마라샹궈, 훠궈 등 한국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생소한 맛이 아닙니다. 사천은 바다를 끼고 있지 않은 내륙 지역으로 음식물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 마라와 별도로 황식료가 매우 발달하였습니다. 파, 생강, 마늘, 고추, 후추, 화초, 식초, 두반장 등이 발달해 있는데 특히 두반장은 대두와 잠두, 누에콩을 섞어서 발효시키고 소금과 향신료를 섞어 맛을 완성시킨 중국식 장류의 일종입니다. 한국의 된장과 고추장 같은 개념입니다. 고추를 추가하면 매운 두반장이 되는데 지금은 매운맛이 두반장의 대표 맛이고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두반장은 사천 요리에 많이 쓰이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요리가 훠궈, 마파두부, 担担면, 회과육, 중국말로 回锅肉라 하죠. 깐풍기, 사천짜장면 등입니다.
대표 사천 요리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많이 아시는 내용이라 가볍게 터치해 보겠습니다. 첫째, 훠궈. 뭐니뭐니 해도 첫 번째는 훠궈입니다. 중국의 훠궈를 크게 분류하면 내몽고에서 유래하여 주로 양고기를 데쳐 먹는 북경의 징기스칸 수완 양로와 동물 내장을 주로 데쳐 먹었던 매운맛의 사천 훠궈로 대표됩니다. 누가 먼저라고는 딱히 뭐라 말할 수 없으나 실제 데쳐 먹는다는 점은 같으나 성격이 많이 다르죠. 따라서 훠궈는 시초도 의미가 있지만 그 맛이 마라의 맛, 엄청나게 매운맛이 사천의 특별함입니다. 또한 여러 종류의 재료, 고기, 채소, 생선 등이죠.를 익히거나 데쳐 먹을 때 사천은 오리피, 대창, 곱창, 오리혀 등 내장 종류를 많이 먹는다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많은 중국 사람들은 사천의 훠궈는 총칭이 원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칭은 현재 사천에서 분리된 직할시이지만 과거에는 사천에 포함되어 있던 도시죠. 총칭의 훠궈가 더 마라 맛이 강하고 사촌 훠궈를 대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가시면 총칭 훠궈라는 간판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매운맛은 매우 덜 매운맛, 웨이레이라, 덜 매운맛, 웨이라, 매운맛, 쫑라, 아주 매운맛, 터라의 보통 네 가지로 나누는데 이제 전국적으로 표준화되면서 그 매움이 예전 같지 않아 덜 매운맛은 별로 맵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매운맛 또는 어떨 때는 아주 매운맛을 선택합니다. 중간 이상 매운맛 정도 해야 제대로 매운맛을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훠궈의 국물은 정말 맵기 때문에 국물은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훠궈 냄비는 보통 매운맛과 맵지 않은 맛으로 나눠서 두 가지 국물을 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맵지 않은 맛은 버섯탕 또는 닭고기 국물탕 등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매운 것을 잘못 먹는 분들이나 어린이들은 맵지 않은 탕에 넣어 먹으면 됩니다. 또한 훠궈를 집에서도 쉽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상점에 가면 솥에서 만든 훠궈 국물을 진하게 끓인 후에 다시 굳혀 포장 후 팔기 때문에 저 훠궈 원액을 사서 물과 섞어서 끓이면 집에서도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훠궈에 유사 음식이 많습니다. 주로 한두 명이 가볍게 먹는 형태의 음식입니다. 훠궈 재료를 꼬치로 만들어 훠궈탕에 담가 먹는 초안초안 또는 초안초안 시앙이라 부르는데 백종원의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 1화에서 소개된 바 있습니다. 훠궈보다 먹기가 편하여 청두에서는 훠궈를 서서히 밀어내고 대중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꼬치 개수로 가격이 정해지는데 요즘은 꼬치를 일일이 세지 않고 꼬치 무게를 달아 계산하는 가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뼈 없는 닭고기를 주재료로 매콤하고 매운 양념이 담긴 도자기 그릇에 꼬치로 만들어 담가 먹는 보보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음식은 차가운 음식입니다. 그리고 훠궈의 유사한 재료를 손님이 선택하면 국물에 끓이거나 데치지 않고 주방에서 소스와 기름의 재료를 볶아주는 마라샹궈가 있으며 혼자나 둘이서는 훠궈를 먹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여러 재료를 대나무 채에 담아 훠궈 국물에 끓여서 1인분씩 그릇에 담아주는 마라탕이 있습니다. 1인용 훠궈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는 마파두부입니다. 마파두부는 한국 사람들에게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1862년에 처음 유래한 사천의 유명한 요리로 진마파두부라고 불려왔습니다. 이름의 유래는 진시성을 가진 여인이 남편을 잃고 마파두부를 만들어 팔았는데 음식 맛이 좋아 손님이 많았답니다. 진시 여인이 어린 시절 처녀들을 알아서 마마, 곰보 자국이 얼굴에 있었고 할머니란 뜻의 포자와 더해져 진시, 곰보, 할머니가 만든 두부 요리라는 뜻의 진마파 두부라고 불려지게 되었답니다. 이후 중일 전쟁 때 중국 국민당 정부가 1937년 수도를 난징에서 총칭으로 옮기면서 마파 두부가 중국 전체로 퍼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파 두부는 주로 두부와 쇠고기를 재료로 두반장 소스를 넣어 볶은 매우 전통적인 사천 요리입니다. 마파두부는 두반장의 향뿐만 아니라 고추와 다양한 조미료의 향기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매운맛,
부드러운 맛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공깃밥에 비벼 먹으면 완전 밥도둑이며 한국 사람들의 중국 요리를 먹을 때 주식으로 마지막에 주로 먹습니다. 세 번째는 매운 닭 라저지입니다. 매운 닭은 보통 작게 자른 닭고기에 기본적으로 고추를 듬뿍 넣고 땅콩, 마늘 등을 볶아 만듭니다. 고추는 먹는 것이 아니라 맛을 내는 용도로 사용되며 난방에 말린 고추와 화초를 듬뿍 넣어 온 접시를 온통 고추로 덮어버립니다. 닭고기는 작게 자른 다음 곱게 다진 생강, 간장, 소금, 후추로 밑간을 하고 감자 전분을 넣은 다음 밀가루에 튀겨낸 다음 팬에 고추기름을 두르고 대파, 마늘, 생강을 볶다가 고추와 산초를 넣고 닭튀김을 넣어 볶은 다음 설탕 약간과 소금으로 간을 하면 완성이 됩니다. 매콤하고 바삭바삭하며 땅콩의 향기가 나면서 고소한 맛을 냅니다. 중국인들이 매우 좋아하며 한국인들도 한번 맛을 보면 항상 찾는 음식입니다. 닭으로 만든 요리이기 때문에 가격도 착한 편이죠. 네 번째, 수이주 로펜, 수자 육펜입니다. 수이주 로펜을 어떻게 번역해야 하나요? 삶은 고기를 사천식 양념 국물에 넣은 요리인데, 사천 국물 고기탕이라고 하면 될까요? 이 요리는 사천 요리의 가정 요리이며, 집에서도 쉽게 만들어 먹는 사천 사람들의 가정식입니다. 고기가 부드러워 주로 공깃밥과 같이 먹습니다. 이 음식은 기름이 아니라 물에 직접 끓여 만든 것으로, 돼지고기를 얇게 자르고, 그릇에 양념과 전분을 싸서 소금에 절인 다음, 콩나물, 다시마, 양념을 볶은 다음, 물에 고기를 넣고, 마지막으로 뜨거운 고추기름과 양념을 넣습니다. 비주얼을 보면 기름탕에 끓인 것 같습니다. 양념은 화초, 말린 고추와 두반장을 넣은 기본 호거 양념을 사용하여 사천 마라 맛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한국 사람들도 좋아하는데 식욕이 없을 때한 그릇 먹으면 밥맛을 돋운다고 하네요. 사천 마라의 중독성을 그대로 느낄 겁니다. 다섯 번째, 푸치 페이펜, 부처 페이펜입니다. 푸치 페이펜은 사천에서 매우 유명한 요리이며 국물이 뜨겁지 않은 몇안 되는 차가운 음식입니다. 음식 재료는 주로 소혀, 소위, 소심장 등 소내장으로 이런 내장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아할 요리입니다. 부처 페이펜, 이 요리는 명나라에서 유래된 후 청나라 말기 사천의 모 부부에 의해 개선되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부를 중국말로 푸치라고 하고 부처 페이펜이라고 부릅니다. 소고기의 내장 재료를 삶은 다음 간장, 소금, 설탕, 닭고기, 고추, 마늘, 참기름, 고추기름, 다진 땅콩, 식초 등 양념을 잘 섞어서 양념 국물에 넣어주고 흰색 참깨를 뿌리면 완성이 됩니다. 양념 국물이 환상적이고 예술입니다. 방금 소개드린 것처럼 안 들어간 양념 재료가 없는 것 같아요. 식감도 좋고 저렴하여 이 요리는 사천 사람들에게 최고의 안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천 사람들은 양념 국물의 빨간색을 아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내장이 들어간 음식은 잘안 먹습니다. 그러나 구운 곱창, 대창은 잘 먹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동물의 내장을 활용한 마오슈의 왕, 모혈왕이라는 요리가 있습니다. 1940년대 한 정육점에서 고기 판매 후 남은 찌꺼기, 돼지 폐, 돼지 뼈, 내장, 머릿고기 등 이런 찌꺼기와 신선한 돼지피를 넣은 후에 생강, 후추, 요리술 등을 사용하여 따뜻한 탕을 만들어 판매한 것이 인기를 끌게 되었고, 현재 사천의 대표 요리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허이꼬로 회과육입니다. 허이꼬로, 이 요리는 매우 전통적인 사천 요리로 사천 요리집에서 이 요리를 주문하면 당신은 사천 요리를 좀 안다고 생각한답니다. 허이꼬라는 이름의 이 요리는 고기를 먼저 익힌 다음 허이꼬 다시 냄비로 가져가서 볶는다 하여 허이꼬로라고 합니다. 고기는 삶은 돼지고기를 사용하고 고기는 기름기를 제거한 후 붉은 고추기름, 두반장 소스와 마늘 모종을 볶아 만듭니다. 한족이 돼지고기를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 사천의 최고 음식으로 인정받기도 한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요리이며 중국의 백주는 물론 한국의 소주와도 잘 어울리는 음식입니다.
한족의 전통 요리 중 하나로 환영을 받는 요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똥포 조저라고 하는데, 동포주자, 소동파의 고향인 사천 메이산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돼지 허벅지 다리살로 만든 동파육과 비슷한 음식인데, 뚱뚱한 모양이지만 실제 기름기가 없고 색, 향, 맛이 좋습니다. 동파육은 소동파가 절강에 가서 개발한 요리죠. 큼직하고 두꺼운 돼지고기와 비계를 간장에 푹 구웠습니다. 일곱 번째, 꽁바오 지딩, 공보 기정입니다. 한국인들에게 잘 알려지고 한국인들이 매우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별로 맵지도 않고 마라 맛도 없어서 이게 사천 요리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이, 당근, 땅콩으로 볶는 것을 꽁바오라고 하고, 지딩은 주 재료인 닭을 이끌어 지딩을 꽁바오 방식으로 요리한 것을 꽁바오 지딩이라고 합니다. 돼지고기를 같이 볶으면 꽁바오 로딩이라고 하고, 꽁바오 두부, 꽁바오 오징어도 있습니다. 맛은 다른 사천 요리에 비해 맵지만 덜 자극적이고 달콤하기도 한 색상도 좋으며 어린이도 먹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위시양 로스 어향 육사입니다. 꽁바오 지딩과 마찬가지로 한국인에게 잘 알려지고 한국인들이 매우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별로 맵지도 않고 마라 맛도 없습니다. 위시양 로스는 사천의 전통적인 요리 중 하나로 이름에 물고기 어자가 있으나 물고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위시양은 사천 요리의 중요한 전통맛 유형 중의 하나로 불린 고추, 파, 생강, 마늘, 설탕, 소금, 간장 및 기타 양념으로 만들어집니다. 요리에 고기는 돼지고기를 사용하며 고추, 대나무, 싹, 목이버섯, 콩, 간장 등을 넣어 중국 고유의 방법으로 큰 솥에서 볶습니다. 이 맛과 요리는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합니다. 부드러운 데다 맛은 새콤한 맛, 신맛, 달콤한 맛이 공존하고 있는 조금 독특한 맛입니다. 이 역시 밥도둑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똑같이 길게 썬 돼지고기를 사용하는 찡지양 로스 경장육사라는 요리가 있는데, 이는 산동 음식으로 춘장에다가 맛술, 참기름, 설탕을 넣어 볶은 돼지고기에 대파, 오이, 당근, 고수 등의 야채와 함께 얇게 썬 건두부에 싸서 먹습니다. 춘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짜장면과 비슷한 맛을 내는 거죠. 지금까지 설명한 사천 요리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천 요리는 중국 내륙의 지리적 특성을 십분 반영하여 발달한 한마디로 양념의 맛입니다. 마라와 두반장으로 대표되며 가장 큰 특징이 얼얼한 매운맛이죠. 대표 음식으로는 훠궈, 마파두부, 회과육, 공보기정 등이 있습니다. 사천 청두에 가시면 위에 언급한 요리 각각의 원조, 본점이 있습니다. 여행 가셔서 꼭 드셔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 알고 가요 중국 여행 사천 요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